언어의 문제점이 있다.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 기본적으로 어휘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가 삼라만상의 세계예요. 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단어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네. 아까 500만 단어 쓴다고 그랬는데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가 얼마 될까요? 보통 우리 단어가 한 30만 단어. 네. 또 웹스터 사전 같은 경우 영어가 한 50만 단어. 네. 그러니까 가장 발달된 언어가 한 30만에서 50만 단어. 그 나머지 뭐 이 발달 안 되는 언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50만 단어를 다 쓰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는 의학용어, 아까도 뭐 또 강의들 들으셨겠지만, 그건 의학용어, 무슨 뭐 기술용어, 군사용어,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 체험한 그 분야가 다 자기만 아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몰라요. 또 전 세계 그 30만 단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얼마 가지고 대화를 하느냐? 보통 전체 어휘의 0.3% 정도 가지고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만 단어라면 한 900단어. 그러니까 1000단어 정도면 75%를 대화할 수 있다고 그래요. 네. 웬만한 건 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500단어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네. 500단어 정도면 1000단어 정도 하면 75%가 되니까.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니 유혹 중에 놈이란 단어가 있죠, 제가. 네. 놈이란 단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여학생들을 귀여울 때 이제 표시를 야, 이놈 봐라 그러거든요. 네. 애들도 보면 귀여울 때 있잖아요. 네. 야, 이놈 같아. 이놈 봐라 했더니 야, 이놈이란 이놈아. 사실 난 놈이라는 걸 욕으로 쓴 건 아니거든요. 네. 나는 귀엽다는 표시거든요. 네. 즉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의미라는 것은 단어에 있는 게 아니라 단어를 쓰는 사람 머릿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네. 내가 놈을 욕으로 쓸 것이냐? 귀엽다는 표시 쓸 것이냐? 또 우리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뭐 교회 가게 되면 이제 뭐 설교도 하고 무슨 뭐 강론도 하는데 네. 사랑이라는 주제가 제일 많죠.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다 이제 사랑 뭐 하는 주제를 하는데 30분 동안 설교를 하셨어. 근데 사랑이란 단어를 듣는 순간에 아기를 키우는 그 엄마는 아기 사랑을 생각해. 네. 그리고 지금 한참 근저 소위 그 연애를 하는 젊은 친구들은 사랑할 때 자기 애인을 꿈꾸고 있어 지금. 네. 응? 그리고 정말 그 이 뭡니까 이 수녀님들이 이 목회하는 분들은 정말 인간 사랑, 하느님 사랑을 생각하겠지. 네. 그러니까 각자가 사랑이란 단어는 하나인데 네. 각자 자기의 미로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고 이제 30분 지났는데 여러분 사랑 많이 드셨죠? 네. 이해하셨죠? 네. 예 그러죠. 네. 근데 각자가 다 이해는 무슨 이해를 했어. 자기 길을 갔었죠. 이와 같이 단어는 제한되어 있는데 네. 각자 쓰는 의미 다르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엄청난 지금 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